몇 시까지 준비를 했나? 1시 반이다. 일단 바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뚱! 입장을 시켜주고요. 패드! 얼굴 한번 슥 닦아줍니다. 묵더맥스. 아니 제가 속눈썹이 빠졌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핸드샵을 받으면 손톱, 손톱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손톱이 보면 안 돼요. 제 얼굴을 봐야 된다고요. 네, 제 얼굴에 집중해서 봐요. 립밤. 왜? 엔즈미? 홀로리스? 와우. 지금 너무 개눈깔 같죠? 하지만 이게 화장하면 괜찮거든요. 아, 그 눈이 아프지? 자, 이것도 살짝 트는 눈물 흡수시켜줍니다. 되게 얇게 그냥. 다크서클이 진짜 말이 안 돼요, 저는. 다크서클이 진짜 레전드거든요. 여기랑 여기랑 인주. 인주에 뿌려지가 나서 짰어요. 그냥, 뭔지. 제 다크서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. 진짜 정말 답이 없어요. 게르 서커스거든요. 이거는 마몽드. 이거 한번 짜주고 덮을 것도 한번 펌핑해주고 그냥 뭐 덜어 내면 되니까 오케이. 저 멀티가 안 돼가지고 화장을 하면서 말을 못하겠어요. 이게 말할 때 들리긴 해요. 뭐라 말하는지는 알겠거든요. 근데 이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듣고 있다가 폰 할 거 끝났어. 그러면 이제 그때 대답을 해야 돼. 그래서 제가 겟레디미를 한 3번 정도? 3-4번 찍었는데 망한 이유가 이겁니다. 자, 오늘 만약에 눈썹을 잘 그린다 이러면 이제 오늘 앞머리를 까는 거고요. 눈썹이 안 그려진다 이러면 이제 앞머리를 내리도록 할게요. 눈썹 그릴 때 말 걸면 안 돼요. 말 걸면 안 돼요. 망한 조짐 보이죠? 오늘 앞머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네, 빨리 해야 돼. 이걸 깔아주겠습니다. 퍼쉬 팔레트. 그냥 한번 쏙 쓸어주는 느낌으로다가 이걸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려줍니다. 어허. 아팠다. 오케이. 수 있죠. 그 다음에 바로 마스카라. 쏙 지져요. 아 진짜 이쪽 속눈썹 빠지시 개 짜증나요. 오케이 좋아.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마스카라 블러셔 코쉐딩. 아니 마스카라 블러셔 코쉐딩 픽서. 발라줬잖아요. 바로 저는 마르기 전에 해요. 바로 요렇게 뭔가 개까지 입어요. 아 근데 여기 진짜 속눈썹이 없어가지고. 아 근데 여기 진짜 없어. 속눈썹 여기 중간 없는 거 보이죠? 오케이. 일단 한 번에 슉 해줄게요. 대망의 애교살 어떻게 하느냐. 이거 좀 흰 색깔 있잖아요. 이걸로 애교살 부분을 칠해줘요. 그런 주름 라인 있잖아요.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. 근데 걔도 아직 준비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탈색했을 때 썼던 아이브로우인데 이걸로 애교살을 생성. 그냥 생성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요거 아이라이너 됐어. 안 나오거든요.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 준 다음에 저는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. 나쁘진 않는데 나빠요. 저 얇게 안 그리고 좀 뚱뚱하게 그리는
그래, 이 정도까지만 할까? 에이, 좀 그래? 아, 제가 원래 진짜 잘 그리는데 카메라 그래서 좀 진한 색깔 이걸로 여기 뒤를 채워줘야 되겠네. 선을 연결시킨다. 오케이. 이렇게 아군머리 중앙 삼각존 뭐다? 중앙이 뭐다? 삼각존이다. 여기를 오케이 오케이 이쪽 거형 블러셔 받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알죠? 계산 아니야 나스 타 타지마할 타리마 타지마 블러셔 진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날라가더라고요. 코 쉐딩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. 이 두 개 섞어요. 그리고 여기부터 그냥 이렇게 티 안 나죠? 이게 티 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쿠션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밝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콕 찍어가지고 코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. 여기 조명대는 안 보이는데 저 코대가 완전 진짜 빡이거든요. 저 코가 확 올라간 느낌이 든다니까요. 자 이제 내가 닦아줄게. 뭘 남았지? 팔 일단 이거 진짜 개 이쁜. 하, 이거는 진짜 알려주면 진짜 끝나요. 이거 미샤 이거 솔티드 크림인가? 밑에 싹 한번 쓸어줘야 돼요. 쓸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롬앤 뭐 라이징 스타? 나중에 이거를 제임스터 가서 썼거든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짜 이거 진짜 혁명이에요. 근데 개 이쁘죠?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진짜 개 이뻐요 이거 진짜. 그냥 이거는 다 써야 돼. 이거 진짜 이거 하나쯤은 이거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. 뭐 안 했지? 이렇게 안 한 게 많은 거 같지? 근데 거의 다 할까요? 입술을 대충 지워주고요. 이 뚜껑은 원래 이거 3C 보이죠? 킴미요? 그건데 베이스 제가 그라데이션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입술이 너무 얇아서 이걸로 일단 입술이 넓혀줘요. 넓혀줘요. 일단 이걸 롬앤 15 이걸 그냥 발라주고요. 발라주고 난 뒤에 해주고 제 그라데이션 안 되지만 최대한 그라데이션 해볼게요. 이렇게 땡겨줘요. 마지막은 뭐다? 하이라이터를 줘야죠. 이걸로 일단 여기 하고 코끝이랑 여기 끝. 저는 솔직히 하이라이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.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뷰러를 한번 더 집어주거든요. 잘못하다가는 속눈썹 다 뽑힐 수가 있어요. 소심하게 올려줘야 돼요. 오케이 이제 저는 앞머리를 어떡하지? 저 다 했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전 다 안 했는데 일단 다 했다고 말하고 올게요. 다행이에요. 다 지금 다 안 했지 아무도 없어. 지금이 54분인데 원래 전까지 만나기로 했었잖아요. 아니 아무도 없어. 이제 뒤에 말려주고 일단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앞머리 고데기만 남았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옷도 입어야 돼요. 앞머리 어떡하지? 내릴까요? 일단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게 낫겠죠? 고데기 일단 데우면서 옷을 갈아입도록 할게요. 옷까지 다 입었는데 아직 앞머리 내리지 않지 결정 못했어요. 아 깔까? 어떡하지? 오늘 진짜 좀 쎄 보이고 싶기 때문에 깔까요? 아니 앞머리 내릴까? 아, 나 내려볼게요. 눈에 거슬리거든요. 아 내리면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. 아 깔까요? 나쁘지 않네요. 저의 화장은 끝이 납니다. 화장하면 막 그거 하잖아요. 막 예쁜 색 다요. 아 못하겠다.